그들이 우릴 원하게 하라. 2018 쿠스프 대학농구리그 유리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리그 유리그 개막전 시작됐습니다. 점퍼를 먼저 중앙대학교가 먼저 공을 따냅니다. 남자 프로농구, 여자 프로농구도 많이 경험을 하셨지만 또 대학리그는 또 대학리그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네. 아, 착득점이 나왔어요. 중앙대 선수들은 네, 좀 마크의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아, 과감한 돌파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 이기준 와이드 오픈 석점 꽂힙니다. 네. 1년이 다르게 좀 커 나갈 때라. 네. 네. 뭐 키가 컸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능력치나. 그렇죠. 네. 자, 전현우의 이진석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예. 저렇게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석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아, 예. 자, 이기준 석점. 세밀한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진석의 슛블럭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우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서동철 감독님도 새로 많이 바꿨고 가드가 또 부족하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점들이 예. 그리고 멋진 킬패스 레이어 마무리. 문상욱 선수가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 꽂히네요. 네. 시민철의 석점슛.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많이 변화를 줘야 되고요. 네. 네. 시민철 이번에도 네. 성공합니다. 그렇죠. 연속 석점 두 방을 꽂아놓습니다. 시민철 자 열렸어요. 석점 올라갑니다. 이번에 또 들어가는군요. 문상욱 일단 자유투두개 모두 실패했고요. 중앙대 다시 문상욱 레이업 성공합니다. 그리고 1쿼터 남은 시간 20초. 고려대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 네. 김진영 석점 아, 드디어 터집니다. 터졌죠. 자 이렇게 고려대도 빠르게 나가면 이제 안치와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한번 봐야겠죠.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진영 드라이빙 혼자 더블 클러치 마무리합니다. 아, 농구 센스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렇죠, 네. 박준영이 안쪽으로 줬습니다. 자 올라가는데요. 이게 패스가 됐고 슛볼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 커팅 플레이 하지만 블록 걸립니다. 자신의 작게 블록슛도 했고요. 이제 네. 아마 플레이가 좀 많이 풀릴 것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에 제대로 올려놓을 수 없는 건 예. 자 박정현 중거리 깨끗하게 네. 들어갑니다. 이쿼터 답답했던 득점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 휘슬. 아 바스켓 카운트군요. 클락 그렇죠. 네. 2초 던져야 되는데요. 던집니다. 두 점 꽂히네요. 조금씩 1쿼터 보였던 활력을 만들면서 예.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속수무책이에요. 네. 빠른 공격 김진영 오른쪽 레이업 아 이것도 안 들어가요. 김진영 리바운드 슛볼. 김진영의 성장 올 시즌 참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문상욱 두 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 자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될지요. 김진영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고 팁인 통하지 않고 1초 던져야죠? 던졌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외곽 와이드 오픈 문상욱 꽂힙니다. 자 지금 조형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채기 다시 한번 문상욱 들어갑니다. 혼자서 레이업 골. 네. 잘 공략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또 발빠른 장태빈이 흔들고 또 김진영까지 터져주고 하면 그렇죠. 외곽에서도 오 이번에 또 다시 득점합니다. 네. 그렇죠. 점프슛 드디어 터지는군요. 자 놓쳤어요. 이거를 네, 따내는 중앙대 빠르게 나갑니다. 자 그대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반짝인 모습이었습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빨리 평정심을 찾고 가야죠. 이런 실수죠. 네. 그래서 분명히 공략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 고려대는 예, 결과가 좀 좋죠. 자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인데 고려대학교가 3쿼터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백패스 하윤계 높이 그렇죠. 통합니다. 13개 정도 잡아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진영에게 아. 완벽하게 놔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김세창이 들어왔군요. 이진석 던집니다.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진석 옛날처럼 득점으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네. 아 덩크슛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빠졌고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선수가 빠져있는 중앙대가 상당히 뭐 게임 전에는 열세일 거라는 건 자, 리바운드 고려대 김진영 자, 한 명 더 쳤고 직접 가나요 김진영 멋진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득점. 장태빈이 오른쪽 다시 가운데 자 인사이드로 들어왔어요. 인사이드의 위력 역시 고려대 고려대의 공격으로 먼저 4쿼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관건은 턴오버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 시작하자마자 득점 자 신민철 점프슛 두 점 하지만 4쿼터 정말 긴장되는 두 팀일 텐데요. 석점 성공합니다. 이기준 52-52 동점. 자 이번엔 페인트존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빠른 공격
더블 클러치 마무리. 아, 김세창 여기서 하나 해주는군요. 외곽 정태빈이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장태빈의 석점. 다시 한번 이진석 던지지 않고 노루 패스요. 자, 문상욱 성공합니다. 뭔가 연결고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뚫어내면서 레이어. 또다시 김진영이죠. 후반전이 되면서 거의 뭐 완전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노루 패스 그리고 신민철의 마무리. 선수가 넘어졌습니다만 계속 경기 이어지고요. 자, 점프슛 2점. 이제 5초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2018 토스 대학농구 유리그 개막전 고려대와 충원대의 맞대결. 고려대가 70대 61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첫 승으로 이번 시즌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